안녕하세요. 이강민의 음악 이야기 이강민입니다. 모차르트가 사망한 지 200년이 지났어요. 요즘 가장 모차르트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는 것은 그의 새로운 곡이 나왔다는 거죠. 그가 새롭게 작곡한 곡이 아니라 200년이 지난 후에 발견된 곡입니다. 독일 라이프치히에 있는 시립도서관 연구자들이 모차르트의 작품 쾌일번호를 새롭게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발견이 된 것입니다. 쾌일 작품 번호는 모차르트의 작품을 분류하는 기호인데요. 오스트리아의 역사학자, 법률가, 그리고 자연과학자인 루드비시 폰 쾌엘이 모차르트 작품을 정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차르트 작품에는 OP 넘버를 쓰지 않고 K나 KV를 사용해서 모차르트 작품을 표기합니다. 이번에 발견된 곡은 1760년대 작품입니다. 모차르트가 1756년 1월생이니까 그가 10대에 만든 곡입니다. 악보에 적힌 이름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아니라 볼프강 모차르트예요. 볼프강 모차르트라는 것은 모차르트가 10대에 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중간에 들어가는 아마데우스는 모차르트가 19세 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이름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발견된 곡을 모차르트가 10대에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레나테 엑스체라는 제목으로 간츠 클라인의 나크트 뮤직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아주 작은 밤 음악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소야곡이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이건 일본에서 온 말이어서 안 쓰는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 밤의 작은 음악 혹은 밤음악.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다른 말로는 세레나데라는 말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총 7개의 악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다못 외우고 있으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악장은 행진곡 마치고요. 두 번째는 알레그로, 세 번째 미뉴엣 트리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폴로네제, 다섯 번째는 알레그로, 여섯 번째는 미뉴엣, 마지막 악장은 알레그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곡이 발견된 후첫 연주는 2024년 9월 19일 모차르트의 고향인 잘츠부르크에 있는 국제 모차르테움 재단에서 연주가 되었습니다.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클래식 FM은 이 곡은 야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개의 악장의 도입부가 굉장히 자극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니까요. 오늘 감상할 모차르트의 새롭게 발견된 간츠 클라인의 나크트 뮤직. 이 곡은 네덜란드에서 초연된 연주로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연주를 선택한 이유는 모차르트 시대에 근접한 악기를 사용해서 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간의 울림도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의 연주보다 훨씬 들을만하고 연주력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모차르트가 죽고 난뒤 200년 동안 묵혀져 있다가 다시 발견된 모차르트의 곡 간츠 클라인의 나크트 뮤직. 우리 함께 감상해 볼까요? 늘 느끼는 거지만 모차르트는 정말 천재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이강민의 음악 이야기 이강민이었습니다.
바이.